그때 너도 어떻게 알아? 옛날에 있었어요. 몇 년 됐구나 너도. 너무 슬퍼요. 그치 꼭 그래놓고 부모님은 TV 보시잖아. 그 부엌에 딸려 있는 TV 봐요. 아 그 TV가 너희 집에 유일한 TV. 맞다. 소셋. 다 너를 위한 희생이신 거야. 그렇지만 아빠에서 떠나 이제 봐라 너 대학 들어가면 UHD 옵션 엄청 큰 거로다가. 요즘은 텔레비전도 좋아져서 평면에 그리고 종이처럼 얇은 거에 연예인 되겠네 우리 예담이는. 괜찮아 예담. 아 괜찮아 괜찮아. 나 또 뭐라. 부셨어. 예전에 뭐 선생님 노트북에 커피 먹고 싶어 한다고 커피 브랜드 있고 선생님 의자가 갈증 나고 있다고 의자에다가 물 브랜드 있고 소리 났어. 여러 명 있어. 책상에 책상 안에 아예 야 커피도 있고요? 커피도 양파예요? 기억을 안 해요 선생님. 그런 일은 기억 안 하고 진짜 건조가 되셨어요? 오 집에 가서 또 비타민 먹었어요. 어, 선생님도 아주 피곤한 날은 두 개 먹어. 아, 그래요? 원래 한 번. 식후 비타민이 있어. 과다 복용하는 걱정을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오줌 많이 먹어봤자 다 나오지 않아요? 오줌으로 나오지. 아니에요. 식후 비타민은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늘상 많이 먹진 않고 나도 그날따라 너무 피곤한 거야. 새벽 4시까지 막 작업을 했는데. 6시 우리 아들이 막 깨워갖고 뭐를 막 해달라고 그러고 그날따라 막 너무 정신없이 바빠. 저 맨날 밤 비타민 먹고 그럼 아침하고 밤하고 하나씩 더 먹어. 아침 먹어야 돼. 밥 먹기 전에 근데 먹어줘야 돼. 너희 학생 때 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신체가 버티지 못하지. 자 아무튼 예담이도 이건 이제 막 적어놓은 거야. 207페이지에 펴보면 문법 포인트가 나와있을 거고 세 가지 정도인데 학부 선생님을 하시면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세요? 근데 한 시쯤에 출근하시지 않으세요? 마음이에요. 여기 뭐 5시 정도까지 출근해도 되고 어떨 때는 한 시쯤에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쓰러져 자면 진짜 뭐 한 시에 일어나게 될 때도 있고요. 평상 몇 시에 일어나세요? 평상시에 우리 아들 일어나는 시간 7시 반 좋겠다. 그렇지. 선생님 만나면 6시 반을 맞춰 돼 있어. 7시로 나 7시 반이야. 7시 15분. 근데 늦게 퇴근할 시간은? 어? 늦게 퇴근해도 그게 일상화 돼 있는 거지. 그 대신 이제 애를 밥 먹여서 보내고 나면 잠깐 30분 정도 알람 맞춰서 자요. 30분. 그때 이제 릴렉스 시간이지. 하루를 구상하고 누워서 따뜻하게 천장 보고 노래 한 곡 하고 아까 같은. 딱 뭐 땡차 빼땅 빨리 나왕 깜빵 거 뭐 이런 거 아, 되게 재밌던데 나 그 입에 근데 잘 안 들려요 지금. 막 감기던데 되게 신나고 좋아요. 아 제가 커피 먹어서 그렇고 73? 얼마 차이 안 나요? 나랑 많이 차이 나지? 아니지 8cm? 8cm? 디제디오씨. 아 너희도 알고 있구나 디제디오씨가 오늘 나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원래 나왔었던 거야? 4월이에요. 4월? 하야가 1위에요. 어 선생님 저번에 여기서 티셔츠 들고 막 땀으로 들었다니까? 아 선생님이 디제이오 씨 좋아하는데 역시나 그 애들이 다 가는 거야. 진짜 나도 그때 조용하게 돌아오고 머리가 막 조용해서 그래가지고 다 가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뭐냐고 해서 티치라 그러거든요. 티치를 틀고 티티 맞아 티티 틀었어. 그리고 막 피땀눈물 나도 알지 티티 유유 아니야? 왜 맞아요 티티 영어로 티티 제목이 티티야 그럼? 네. 왜 유유라는 제목을 하라고 티티라고 했을까? 근데 티티가 뭔가 이 발음이 발음이 뭐라 편하니까? 여자 티니까? 자 시작하죠. 자 207페이지 처음 보면은 그냥 간단합니다. 목적어가 뭐지? 그냥 목적어가 뭐뭐 하게 해주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하나 나온 거고요.
이게 그냥 목적어가 뭐뭐하게 해주다 그럴 때 이 사역동사 랜 목적어 동사원형 요거랑 뭐 이제 의미는 거의 같지만 형태가 얘는 동사원형 취하는 반면에 얘는 소부정사 취하니까 요게 하나 나온다는 얘기고 별거 아닙니다 저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provided가 if 하면 다 뭔지 알죠? 만일 아우 맛이 아주 먹어봤어요. 만일 뭐뭐라면 예, 어쨌든 if 그래서 만일 뭐뭐라면 이런 뜻인데 providing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suppose나 supposing도 되는데 supposed 그거는 없어요. supposed는 if 대용으로 못 쓰는 거고 as long as, so long as 그럼 뭐뭐하기만 하면 이런 뜻이지 if 대신에 쓰는 것 중에 하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치? 뭐뭐라고 한다면 이렇게 쓰이는 이것도 별거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 표현 하나 기억하면 되고 그나마 여러분이 수능 문법에서 너무 많이 봐서 터미네이터 풀면서 아주 많이 봤죠? and but or 무슨 접속사? 대등한 위치에 등이 접속사야. 근데 이게 총 7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3가지랑 여기 4가지. 근데 얘네들이 특징은 뭐냐면 아래 것들은 주로 주어동사와 주어동사를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반면에 지금 병렬 구조에서 얘네가 자주 나오는 이유는 A라는 구조, B라는 구조가 문법적으로 동일해야 되는데 얘는 단어가 올 수도 있고 구가 올 수도 있고 문장이라는 그 절 단위가 다 올 수 있는 애들이야. 요즘 그 인기 있는 거 있잖아요. 알라이크패 한참 지났네. I like apples. I have a pen. I have an apple. 이렇게 계속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병렬 구조가 편리한 게 뭐냐면 쓸데없이 반복을 여러 번 안 해도 되는 거야. 이거를 만약에 이 병렬이라는 장치가 없다면 I like pens. I like apples. I like pineapples. I like kiwis.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건 그냥 딱 한 번만 쓰고 나머지를 계속 칸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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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마지막에 엔드로 딱 하는 거지. 요게 바로 병렬 구조가 사용된 이유인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똑같은 부분을 계속 열거할 수 있는 거. 이렇게도 하고 이건 단어를 연결한 거잖아. 단어와 단어. 그치? 그러면 이제 구와 구를 연결하면 I like to ski. 그치? And 얘도 또 병렬로 잡을 수 있어서 to skate. 이제 겨울이잖아. 아, 나는 겨울철에는 스키 타는 거나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해. 이렇게.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문장. 나 슬프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좋아하는데 버틀 썼고 이번에? 하지만 너는 그 남자를 좋아하니? 삼각관계. 이건 뭐 동서고금 막론하고 항상 쓰이는 거예요. 이건 문장과 문장도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야, 얘들은. 이해되니? 그래서 등이 접속사 병렬이 이번 단원에 가장 키포인트가 될 거고 요거는 요거 들어가 있는 그 문장들 정도만 잘 기억하면은 큰 문제 없어요. 그리고 직업에 대한 게 네 가지로 딱 나와서 아주 간단합니다. 8과 오늘은 좀 심플하게. 그럼 거기 주어진 문장 한번 보죠. 207페이지에 윤서 학교 드디어 쓰이나? 아직은 좀 이르잖아, 그지? 그럼요. 그럼요. 장도팔이라고 있어. 장도연이에요. 기질이 보여. 개그 괜찮아 요즘 개그. 아 너무 힘들어. 근데. 왜? 아 윤수빈이라고 있거든. 수빈이랑 듀엣으로 한번 해봐. 윤수빈. 수빈이가 좀 개그기가 다분해요. 맞아요. 윤수빈 너무 귀여워. 윤수빈 몰라? 밝은반에 아니야? 영파야고. 어 맞아. 6반인가? 6반이 댄스도 되고 크게 앞머리 딱 이렇게 개그로 성공할 타입인데 아버지 반대로 추진을 못했대요. 아버지 나 죽게 아버지 집으로 와요. 어떻게 알아? 법조계 계시잖아요. 어? 법조. 너는 아버지 친척. 어떻게 알아? 너는 계속? 너는 아버지. 나도 아버지. 모르는데? 잘 알아요. 어떻게 알아? 잘 알아요. 난 알아요 이거야? 난아 법조계 계셔? 네. 그래서 저희 항상 나와서 할게요. 뭔지 모르는데 맨날 아니 법조계. 아 법과 정치 선생님이신가? 아니요. 알았어 알았어.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자 대님. 자 1번 홈 헬스 에이즈 나오네요. 홈 헬스 에이즈 가정간호사 말합니다. 가정간호사들은 provide care 아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돌봄을 제공합니다. That allows patients to remain at home 아 환자들이 집에서 머무르도록 해주면서
그치? Instead of니까 뭐뭐 대신에 Staying in hospitals or retirement homes. 아, 병원에 머물거나 그치? 은퇴자들이 머무는 주택에 머무는 대신에 집에 머물도록 해주는 그러한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뭐 that allows 하나로 줄이면 allowing 되겠죠? 그래서 그냥 allow 목적어 to 부정사 그런 형태 쓰인다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요, provided 나옵니다. However, 그러나 many degrees may serve just as well. 많은 학위들도 또한 쓰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provided, 만약에 이런 뜻이에요. the worker, 그 일하는 사람이 has basic knowledge,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of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엔지니어링이나 mathematics, 수학이나 and statistical training, 아, 통계학적인 그런 교육, 훈련 이러한 것에 기초 지식이 있으면 원래는 컴퓨터 공학이라든지 이런 쪽을 전공해야 되는 학위가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이런 지식이 있으면 다른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쓰일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동생은 심지어 대학을 자퇴해서 고등학교만 졸업했는데도 외국인 회사에 네, 웹마스터로서 취직이 당당히 됐었습니다. 외국인 회사는 그런 거 잘 안 가려요. 학력. 우리나라에서 가끔 나오는 그런 건 그냥 보여주기식이고 실제로 학력 따집니다. 엄청 따져요. 그래서 삼성 같은 데서 추천서가 서울대, 연대, 고대로 많이 가는데 최근에 성대를 밀었죠. 성균관대학교.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난리 났었죠. 대학원도 그렇고 성균관대가 아마 삼성이 이번에 지주회사 지금 되려고 절차 밟고 있죠. 지주회사라는 건 그냥 나 이제 회사 운영 같은 거 안 해. 봐. 골치 아파. 무슨 내가 법정 관리서 아 그냥 나 그런 거 지겨우니까 그냥 소유만 하는 거예요. 지분을 딱 가지고서 회사 지분 딱 가지고서 아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거 사실래요? 이제 기업 사냥꾼 같이 진짜 나쁜 마음만 품으면 막 기업을 갖다가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 악용도 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을 거예요. 기업 같이 운영하면서 좀 더 커지고 안정적이 돼요. 전문 기업인들을 이제 세워놓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그래서 아마 그리고 실제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더 많은 몫이 나가기도 할 거고 좋아질 거예요. 오늘 보셨죠? 3차 대국민 담화문. 어, 너가 해. 정치 얘기 해가지고. 정부로. 근데 어찌 보면 참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그 자리에 앉을 때만 해도 희망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 볼 때도. 나는 그 사람을 찍진 않았었지만, 최초로 돼서 여러분이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런 밑판이 될 수 있었는데, 거의 뭐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게 드러나서 좀 아쉽죠. 자, 아무튼. 자, 3번은요, 동사 원형이 병렬로 쓰여 있는 여기는 most veterinary technicians. 아, 대부분의 수의 조무사들 말하는데 여기 수의 간호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수의 간호사들은 obtain a two-year degree in animal science programs. 아, 동물과학, 즉 수의 과학 프로그램에서 2년제 대학의 학위를 취득하고 and then, 그러고 나서 pass an examination, 시험을 통과하거나 or, 마지막 등이 접속사가 나오죠. go through, 경험하다 할 때 쓰이는 거죠. 겪다, 경험한다. a period of on the job training, 실습 훈련입니다. on the job은 현장, 현장 실습 훈련의 일정 기간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까운 데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은 동물 카페 있죠. 네. 여기 센트레벨인가 여기가 너무 새가 비싼가 봐. 몇 년, 지금 선생님이 5년 넘게 6년째니까 6년 동안 비어있는 상태로도 그냥 놔두고요. 1층에 토마토나 간자리는 뭐 10년이 넘은 것 같고 농협도 나갔고요 여기 얼마 전에 하나로마트 나갔어요? 어 농협 하나로마트 말고 그 옆에 있던 농협은행 나가고 왜냐면 거기 물도 막 줄줄 새거든요 그 1층에 그 지붕이라고 이상하게 만드는 거에 그러더니 지금 남아있는 동물병원도 이전했어요 어? 계속 세금은 없고 옆으로 옮겼어요 동물병원 카페 아니면 카페는 남아있고 그 루시 어, 동물병원 없어졌던데 옮긴 거예요. 아... 그 옆쪽에 동물병원 쪽으로. 아... 뭐 하여간.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우, 가격 쫙 써 있잖아요, 호텔. 건물. 보통 우리가 어디 가서 머무는 숙박 비용보다 훨씬 비싸요.
걔 1박 시키는 아 여기 아파트 이름 집산복합 센트럴벨 농협 하나로마트 있는 그 건물 있잖아 거기 1층에 이제 애완견 카페 같은 거 있어요 가끔 이제 막 품이 있는 강아지들 막 옵니다 이따만한 거 막. 알잖아요 사자만한 거 그런 애가 순해요 그래서. 자 밑에 그러면 read the following and correct the underlined parts 나와 있는데 어디 한번 붙여볼까요? Following your own dream. 아 여러분 자신만의 꿈을 쫓는 것. Instead of listening to others. 아 다른 사람들 말을 경청하는 대신 여러분 자신의 꿈을 쫓는 것은 can allow you. 뭐요? Can allow you to be successful 이렇게 되겠죠. 성공적으로 되게 해줄 수 있습니다. Provide. Aid도 되지만 Providing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섯 가지 막 쭉 써줬습니다. 뭐뭐라면 so You have a clear idea 여러분이 분명히 알고 있다면 무엇에 대해서 What you really want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And 그리고 What areas you are good at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정말 잘하는지를 알고만 있다면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거고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부모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once you decide on your way 일단 여러분이 나아갈 길을 결정을 하게 되면 you should focus on it 여러분은 그것에 집중해야만 하고요 you should work hard 여러분은 또 열심히 노력해야만 할 거고요 you should try your best 여러분은 또 최선을 다해야만 할 거고요 and you should not regret it 해서 to가 쓸데없이 껴들어 있죠 should에 걸리는 동사 원형이 지금 should focus, should work, should try, and 마지막 등이 접속사 병렬 구조에 should not regret it 이래야 되죠. 후회해서도 안 됩니다. 간혹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의대를 갔는데 막 해부학 들어가가지고 막 토하고 적성에 안 맞으니까 나와서 다시 법대로 가고 그런 친구들 있죠. 그래서 교대 갔어요. 그러니까 점수 맞춰서 막 책으로 높은 데 간다고 이대 갔다 와. 교대는 뭐 잘 갔네, 오히려 더. 더 후회 없이 좋아할 겁니다. 막, 뭐지? 하루에 한 번씩 그거 한대, 해보 한대. 생물학과. 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피랑. 입과 좀 싸우고 싶지. 아니, 무슨 꿈을? 왜? 그냥 다들 막 안 좋고. 그냥 스트레스 받다고. 그래서, 따로, 뭐, 다른 게. 그것에 대한 얼터너티브는 뭐야? 그래서 다른 거 골랐어? 네. 의사는 없고. 물리학자? 그 전에 선생님이 오려고 했는데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아? 아 기다리기 힘들더라고요. 아 인내심이? 아 좀 해봐. 아 이해가 안 돼요. 아 알았어 해보겠다. 내 선배들, 야 좀 전에 있었던 니네 여섯 명 선배들 중에 세 명이나 지금 교대를 원하는 애들 같은데? 그 유진이 부터 시작해서 유진이 교육부사 그래서 진짜 놀랐어 아니 그 녀석은 나랑 1학년 때 상담하다가 얘기해가지고 곧바로 공사 똥학군가 가서 목교 가서 그 언니 목교 어 스케줄 잡아서 하고 있어 어쨌든 뭐 축하할 일이네 맞아요 그 이대도 위험 지금 우리나라 짜증났어요 너무 잘 가서 왜? 너도 잘 갈 건데 아, 잘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 자리에 가서 잘하는 게 자 그럼 193페이지 본문 4밖에 없습니다 오늘 193페이지로 가죠 부모님 회님 이제 얼굴이 좀 돌아왔네 빨리 썼는데 저요? 자 그러면 193페이지 봅니다 자, while everyone would agree부터 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는 반면에 여기서 while은 양보의 부사절이 끄는 접속사죠.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합니다. With the idea that 무엇에? that 이하라는 생각. 무슨 접속사? 동격의 접속사입니다. 앞에 있는 추상명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이렇게 추상명사가 등장하고 대절이 나온다고 무조건 항상 대절이 동격은 아니지만 아, 아이디어 추상명사예요? 네, 이 아이디어, 생각, 발상 대표적인 게 뭐 더 팩트 이런 거 나오고요 뭐 더 뉴스 이런 거 나오고요
그죠? 뭐 더 그 다음에 루머 뭐 소문 이런 것도 나오고요. 아, 컨셉 뭐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흔히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죠. 왜냐면 I know the fact that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동격으로 착각을 하기도 해요. 그죠? You told him. 동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동격이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동격의 접속사라는 명칭이 붙는 이유가 뭐야? 뒤에가 완전한 구조가 나왔을 때예요. 완전 구조가. 근데 이 문장 같은 경우는 네가 말을 해줬지만 그에게 무엇을 말했는지가 없고 즉 불완전한 요소가 있으면 얘는 동격의 접속사가 아니다. 그럼 불완전한 요소가 얘가 그 자리를 채워주나 확인사사를 했을 때 채워줘요. 그럼 얘는 선행사가 있는 관계대명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앞에 것만 딱 보고서 무슨 the hire that, the fact that, the news that, the rumor that 이렇게 보고 동격이라고 착각하지 말고 확인사사를 해줘라. 그래서 여기에 뭐가 더 있어야 아, the fact that 해가지고 you told him the truth. 그래서 뭔가 있을 게 다 있는지 완전한 걸 이끄는 얘가 접속사라는 걸 확인을 할 때까지는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네가 그에게 그 진실을 말해 주었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알겠니? 요거 했을 때 3학년들도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단정 짓지 말고 접속사는 뒤에 완전한 구조 그거까지 함께 뒤를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는 there will be jobs에서 도치가 돼 있긴 하지만 jobs가 주어고 will be가 주어죠. In the future. 아, 장래에, 즉 미래에는 직업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근데 또 그 직업을 또 선행사로 갖죠. That we don't know. We don't know의 목적 없지. 그지? Don't know of yet 해서 아, of의 목적으로 봐야 되겠네. 그지? 우리가 모르는 전치사 of의 목적어가 선행사 future가 아니라 jobs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르는 장래에 일자리들이 있을 거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는 반면 하지만 many career experts 많은 직업 전문가들은 say that, that 이하를 말합니다. 지금 that가 한 문장에 세 개나 나왔어요. 맨 위에 있는 that는 동격의 접속사 that, 두 번째 있던 that는 관계대명사 that, 세 번째 있는 요 that는 say의 목적어 저를 이끄는 생략 가능한 접속사 that. 두 번째 것도 목적격 관계대명사니까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첫 번째 건 생략하면 안 되지만 두 번째 건 다 생략되더라. 그럼 전문가들이 뭐라 해요? Some current jobs. 어떠한 현재의 일자리들은 still be popular, will still be popular in the future. 미래에도 여전히 인기가 있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장래에도 유망한 오늘날 그 네 가지 직업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뭐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이 그 강수하라고 엔터프라이즈 얘기해줬나요? 성 선생님이 스마트폰 사용하면서 최초고 그래서 카톡에 전화번호 1번이었던 친구예요. 그 서울대 벤처기업 하던 친구인데 그 서울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사무실을 무료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대학 졸업해서 사회 나올 때 인기가 없었어요. 컴퓨터공학은 그 당시에. 그때 친구들이 다 의대로 가고 막 이래서 너무 고마웠대요. 자기는 비인기과였던 그 당시 컴퓨터 공학을 컴퓨터가 좋아서 대기업을 들어갔는데 연봉도 1억이 넘는데 밤새 어머야 일하고 보람이 있을 줄 알았더니 뭐 세금 떼고 이래저래 뭐 내 시간 기회비용을 따져보니까 너무 아니더래. 그래서 벤처 창업해서 잘 살아요 지금. 누구예요? 그러면서 강수아 씨라고 뭘 만들었어요? 후배들한테 꼭 얘기해주래요. 아, 전자책 만드는 분이었어요? 이북? 네, 이북. 이북 많겠다. 그래서 선생님도 원래 EBS 관련 컨텐츠에서 그 친구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의논하러 갔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친구가 만들어주는데 어플 말이야, 어플 개발. 어플 개발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이 달라. 너희에게도 자본이 처음부터 있지 않아도 아이디어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 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너희들한테 꼭 그 얘기를 해주래.
그러니까 전망이 지금 별로라고 해서 네가 좋아하는 일을 결코 놓지 말라는 얘기를 꼭 하더라고. 그래서 문과 가야 되는 거.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계속 하고. 니네 선배 지금 6명 모였던 애들 다 문과야. 저 선생님 막 갖고 문과 가지 말래요. 생각해봐. 이과 애들이 막 기술 배워서 올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네가 걔네들을 적재적소에 딱 놓고 걔네들을 네가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해? 맞아요. 그런 이과? 아니 문송합니다는 문송합니다고 문과가 아, 당연히 없어서 어떻게 이 세상이 돌아가겠어? 운명이야. 문과는 너는 목적 있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재용 씨가 서울대 동양학과를 나왔죠? 동양학과. 이건희 씨가 아들을 대학을 보낼 때 첫 번째 보냈던 건요. 인문학을 먼저 알아야 IT를 해도 사업을 해도 경영을 해도 다 가능한 거예요. 언니 진짜 근데 인성 이거 맞네. 솔직히 인문 어떻게 알아? 그래 사람이 말이라고? 야 사람이 인성이 쓰, 맞아. 지금 나가야죠. 아 너는 그거를 지금 문송합니다 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높았던 인기 학과를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인기가 너무 많아요. 어? 디자인 인기가 너무 많아요. 디자인 그렇지 뭐 디자인은 지금도 인기지만. 신방과 맞냐? 나는 스페인 신방과 이런 거. 신방과는 망했어. 외대 갈 거니 설마? 저 외대 가고 싶어요. 창의형이라고 있는데 스페인 통역 통번역 가는 게 좋아요 그러면. 브라시아. 아 경희대도 귀엽네. 아 은수 너무 멋져. 자 그냥 보세요. 첫 문장 됐나 그럼? 서두입니다. 자 그래서 Here are some of the fastest growing jobs with good prospect. 뭐야? 아 여기에 몇몇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망 좋은 일자리 즉 직업들이 있습니다. Prospect 전망이죠. Prospect. 앞을 내다보다 스펙트가 보다고요. 앞으로 앞으로 이게 앞을 보는 거 전망. 어쨌든간에 지금 급성장하고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전망 좋은 직업들이 몇 개 있습니다. Here가 부사, A가 자동사, Some of the fastest growing jobs. 그래서 명사주어 이렇게 뒤집혀 있죠. 자, 첫 번째 직업이 Home Health Aid입니다. 아, 가정 간호사. 됐어요? 네. 자, description은 뭐의 명사형이죠? Describe. 그렇죠. Describe의 명사형. 이 아래쪽에다가 글을 쓰다. 그래서 내리 적다, 설명, 묘사. So, home health aides. 아, 가정 간호사들은 provide care. 아까 했던 문장이네요. 보살핌을, 돌봄을 제공합니다. That allows. 하나로 줄이면 allowing 줄일 수 있겠죠. Allowing. conditions to remain at home. remain은 뭐랑 똑같은 말이에요? remain, stay랑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형식으로 쓰이지만 얘들이 다 일형식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뭐뭐인 상태로 남아있다 이형식으로도 쓰이는데 그냥 머물다, 남아있다. 그러니까 집에 머물도록 해주는. instead of는 그럼 뭐 대신에 이거 뭐로 쓸 수도 있었죠? 뭐뭐라기보다는 rather than 보통 요것도 쓸 수 있죠. 뒤에 거라기보다는 그치, 뒤에 거 대신에. 그래서 staying in hospitals, 아 병원에 머물거나 or retirement homes, 은퇴자 전용 주택에 머무는 것 대신에 집에서 머물면서 그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살핌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working under doctors and nurses니까 이거는 분사 부분 적용됐죠. working은 as 그렇죠. 뒤에 주어가 물어나요. Home health aides니까 they죠. 그러니까 as they work 여기에서 분사 부분이 적용돼서 접속사부터 똑같은 주어. 얘가 뭔데? 그 aides 하고 나온 거죠. 어떤 aides? Home health aides. 맞아? 이거랑 같으니까 없앤 거고요. 그래서 시제도 같으니까 working 근무를 하면서 의사나 간호사 밑에서 근무하면서 home health aides. 아, 가정 간호사들은 provide. 여기는 provide A with B로 쓰인 게 아니라 바뀌어 있죠, 위치가. provide나 supply는 공급해 주는 거잖아요. 제공해 주는 거. A에게, 그죠? with B. B를 가지고 제공하니까 B를 제공하다 이래요. 근데 제공하는 녀석이 먼저 앞에 나오면, 그죠? B를 제공하다 누구에게? for나 툴을 써서 이렇게 되거든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A에게
B를. 그러니까 짧은 걸 앞에 쓰겠죠. 수식어구가 달려서 긴 것들은 뒤로 보내고. 그런데 최근 영어에, 현대 영어에서는 현대라고 할 것도 없어요. 지금 EBS에서만 해드려도 고3들이 쓰는 연계교재 이게 사형식처럼 나온다고 얘기해줬어요? A에게 B를 제공해봐. 그렇지만 E 제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Practical English니까. 그러니까 점점 문법을 개무시하면서 편하게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도. 아, 그래서 토플에서는 이제 없어요. Structure. SA에서만 봐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 provide basic medical care. 이게 먼저 온 거죠. 그죠? 기본적인 의료를 for their patient. 그들의 환자에게 제공을 합니다. such as. 그러면 기본적인 의료가 뭐가 있냐면, checking their pulse rate. 조심해야 돼요. pulse. 선생님들이 장난친다고.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지갑, 핸드백을 말해요. 핸드백, 그리고 pulse가 이게 이제 맥박이에요. 맥박. 맥박이고, 그래서 맥박률을 pulse rate, 아 맥박률과 그리고 뭐를 temperature 체온과 body temperature 그러죠 보통 and breathing rate, 아 호흡수 이러한 것들을 그지 점검하는 일과 같은 그러한 의료를 환자들에게 제공합니다. 아주 간단한 것만 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집에서 나오기도 힘든 그런 사람들, 지금 아마 이건희 씨가 거의 반송장 상태죠. 소문에 의하면 그 이상하게 그 이재용이가 그때 정식 취임하기 전에 사모님께서 거의 죽여버리라고 반쯤 죽여버리라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희 씨. 왜요? 한번 나오지 않았나?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데서. 네. 엉뚱한 네. 짓을 했죠? 네. 네. 성매매 같은 걸 했어요. 동영상 네. 봤거든요. 진짜 네. 토 나와요, 선생님. 이건희 성매매 동영상. 아, 진짜 토 나와. 근데 원래 다. 내가 망령이 들은 건 줄 알았는데, 이제 그 암암리에 이렇게 돌아오는 증권과 소식을 종합해 보건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반쯤 죽이라고, 그냥 죽여버리면 기업이 조금 힘드니까, 반만 죽여서 눕혀놓으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눕혀놨대요. 삼성도 다 저렇게 가야 돼. 근데 이재용이 지금 그러고 나서 잘 해오고 있었어요. 네, 갤럭트 세븐 터지기 전까지는 쓸데없는 데 돈 다 떼버리고 지금 그래서 삼성도 꼴찌했잖아요. 이번 야구도 제일 위에다가 광고회사한테 야 니네 야구단 니네가 좀 책임져 이러고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야구 돈으로 화가 많았어. 최형우도 뺏겼잖아요 이번에. 기아에. 기아에 팔았잖아요. 삼성에서 기아 가는 게 그게 흔치 않죠. 그래 또 워낙 또 1등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좀 판도가 바뀔 때도 됐어요. 두산이 이제 한동안 해먹겠죠. 한 7, 8년 하다가. 한화 1등 안 했어요? 지금 막강해요. 두산 애플이가. 삼성은 지금 이제 뭐 투수들이 없고. 몇 년 동안 했었어요 1등? 삼성이 뭐 몇 년 동안 계속 있지. 저는 선생님이 삼성 팬인데 재미없어서 안 보잖아. 맨날 이기니까. 자, 랭님. 그럼 194페이지로 넘어가도 됩니다. 거기 나오니까 데트가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고요. 라우 목적어 투부정사 했는데 투부정사 목적보로 취하는 거 다 나오죠. 그럼 투부정사를 목적보로 취하는 걸 외우느니 그렇지 않은 걸 외우는 게 훨씬 빠르다 그랬죠. 투부정사를 목적보로 취하지 않는 뭐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역삼인바 그죠? let, have, make가 있죠? 얘가 이렇게 목적어와 목적보 이렇게 취할 때 요 녀석이 능동의 관계이면 목적어와 목적보를 능동으로 한 거면 동사 원형을 쓰죠? 사용 목적어 동사 원형. 그리고 얘가 수동의 관계이면 PP를 쓰고요. 근데 하나가 이번 원래고사 나왔었죠? 기억 안 나요. let가 수동일 때 얘는 B가 들어가죠? BPP. 예를 들면 let the song be sung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안 붙여주면 될까? 그 노래가 불려지게 내버려둬라 이렇게. 선생님 DJ DOC 저게 금지곡 됐다니까. 진짜 그래서 금지곡 됐어? 아니 금지곡은 아니라. 아닌데 그
그 집회에는 쓰이기에 적합하지 않다. 아, 집회에서 아쉬웠다고요? 집회 하려고 거기서 딱 오프닝 하려고 했는데 못 나가겠지. 집회를 못 나갔을지. 하긴 뭐 가사지만 음이 역시 DJ DOC가 보통은 그냥 동사관용을 쓰는데 또는 PP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Have나 Make는 Have, Make, 여러분 방이 이제 청소가 되도록 할 때 그냥 클린드를 쓰잖아. 클린드 by him. 아, 방 청소 그에게 되도록 하란 말이야. 이런 얘기거든. 이거는 사용 목적어 PP잖아. 목적어와 목적어 사이는 청소가 되는 거니까. 근데 희한하게 let를 딱 할 때는요. 여기에 let the room 해서 이렇게 얘만 특이하게 아직까진 이걸 남겨서 쓰란 얘기예요. 뭐 기억하기 쉽게 let it be라는 거 있잖아요. 왜? 그 개그 콘서트에서 한동안 했었죠? 네. 우리 회사 사장님이 사우디 출신이세요. 한여름에 사무실 막 몇 명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는 뭐 더워 죽겠어 이거 바꿔가면 했는데 사우디인데 왜 더워요? 사장님이 사우디 출신이라 웬만한 더위에 에어컨을 안 트는 거지. 한 40도 막 그 정도 돼야 30도 때까지 나만의 고검이었는데 고검이 거기 나왔었어요. 아니 시상식 얘기하잖아. 박보검은 박보검 정거리 자 그러면 사역동사 이렇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왜 지각동사 기억나? 보고 이제 옵절부도 보고 루펩도 보고 어쨌든 이렇게 보는 것과 관련됐고 듣고 그죠? 듣고 들어서 경청하는 거고 히어로 있고 뭐예요? 냄새 맡는 거? 스멜이 있고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거 그리고 느끼는 거 그리고 이 자체가 대표할 수 있는 게 퍼시브가 지각하다라는 단어죠? 노티스가 알아차리다 짱맞네. 네. 몇 개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오감이랑 관련돼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이제 목적어와 목적어 사이의 관계가 무슨 관계일 때 얘가 이걸 한다는 관계에서 능동의 관계면 동사 원형이나 현재 분사를 쓰죠. 그 수동의 관계는 그냥 PP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3인방이 더 있긴 있는데 leave, keep, find. 여기서 선생님들이 각오하고 문제를 만약 낸다. 그럼 올라온 목적어 투부정사처럼 목적보호에 투부정사를 쓰는 것들을 4개를 주고 그 중에 아닌 거 하나를 준 후에 그렇지 잘못된 걸 고르라 하면 이제 변별력 있는 걸 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렵게 낸다 그러면 각오를 하시고 내면 가능할 거야. 이렇게 주술 관계일 때 이게 이제 능동의 관계일 때 현재 부사를 쓰는 녀석이에요. 얘들. 수동의 관계는 주로 PP죠. 지금 아까 let처럼 BPP 나오는 녀석 빼고는 다 공통적으로 PP를 씁니다. 그래서 이걸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들이 투부정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뭐 ask 목적어 투부정사,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 force, compel 다 강요하다죠. encourage 격려하는 거, persuade 설득, allow expect 기대, cause 야기시키는 거, push 강압적으로 압박하는 거, 자 등등입니다. 여긴 그냥 간단하게는 allow, enable, permit, 목적어, 투부정사 같은 의미니까. 그리고 working 분사구문 아까 했고요. provide 설명도 했죠. 됐어요. 그래서 아 가정간호사들이 이제 필요 조건들, requirements가 이야기 나옵니다.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됐어요? 마저 정리하시고요. 필요 조건. 아마 우리 황정부 선생님이 사회복지사 자격 따셨을걸요? 잘 어울리세요. 선생님도 사회복지사 지금 딸 생각하고 있는데? 노후 준비를 위해서요. 어르신 우리 어머님도 계시고 장인장모님도 계시니까 어르신들도 어차피 모실 겸 내가 노하우를 알고서 모시는 것도 좋고 얼마나 공부하면 딸 수 있어요? 그게 요즘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요. 1년이면, 1년이면 딸 수 있을걸요? 아, 어머님? 우리 막내는 아주 땄어요. 잘하셨네. 근데 공부
그 미래 회사를 아예 20대 때 직업으로 하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0대부터 하면 그건 이제 한우물을 파는 거니까 나중에 경력이 쌓여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은 현장 경력 몇 년이 있고 나면 그 시설도 차릴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이에요 보통. 네, 시설 자격. 근데 이제 현장 경험이 또 필요해요 법적인 요건에. 자, requirements 가드는 말. 자, 그러면 in most cases 대부분의 경우들에 있어서 professional education 아 전문 교육이 is not a requirement for employment 취업을 하는데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오 그러면 전문 교육은 안 받아도 되나 봐요. 학위 같은 건. However 그러나 having previous medical experience 예전의 그 의료 경험을 갖는 것의 of some kind니까 어떤 종류의 그러한 의료 경험을 예전에 갖고 있는 것이 is preferred 선호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선배들이 감점을 받았던 이유가 prefer. 그렇죠. 이음절, 이음절인데요.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뭐 나중에 알탕 끓여 먹어야지 하고 아끼지 말고 이음절일 때 뒤에 강세가 오는 건 자음을 하나 더 써준다. 기억해두세요. Preferred. 선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마 그 간호조무사 해서 학원에서 보통 알죠? 그러니까 정식 간호사 대학교 이제 전문대학교 한 3년 정도죠 간호사는. 네. 그리고 우리 너희 선배들 지금 여기 3학년 조교하고 있던 친구가 카톨릭 때 간호학과 들어갔어요. 카톨릭 때 간호학과는 간호학과 중에 제일 좋은. 이대하고 카대가 붙었는데 고민하다가 자기 나중에 카대에서는 아무래도 그 파견 선교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결국은 카드를 택했어요. 저도 선교 가는 게 꿈인데. 네, 추진해 보세요. 가봤어요. 진짜 있어요? 야, 그런 친구도 있던데 뭐 우리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하다가 연대 의대를 아슬아슬하게 떨어져서 이대 의대를 갔는데 거기서 자꾸 창밖으로 연대가 보여서 재수를 했대요. 근데 또 한 대서 삼수 사수, 여기서부터 원래 장수인데, 오수, 육수만의 수의학과가 됐다네. 어쩌면 좋냐. 그래서, 그래도. 근데 어떻게 육수까지 하지? 육수를 끓여 먹으려고 했나 보네. 그건 좀 심했어, 내가 봐도. 자, 아무튼. 부탁해야 돼, 얘들아. 이제 잡담금지. 집중하자. 선생님. 그래서 preferred 또 나오네요. preferred personality traits 선호되어지는 성격의 특징들이 caring 배려심 많고 concerned 염려도 해주고 hardworking 아주 근면하고 friendly 다정하며 reliable 믿을 수 있는 성격. 그다음에 outlook 아 전망이네요. 아까는 prospect 이렇게 전망했는데 자 with the enormous aging population 어마어마한 노령화 인구가 있어서 the healthcare industry 의료 업계는 as a whole 하면 전반적으로 is expected to experience 그죠? 경험할 것으로 기대되어집니다. very strong growth 아주 큰 성장을 자, read and answer what does a home health aid mainly do? 주로 뭐 하는 사람들이죠? a home health aid provides 뭐라 그랬어요? 뭐를 제공? basic medical care 누구를 위해서? for patients A home health aid provides basic medical care for patients at home. 중요한 건 at home이죠. A home health aid provides basic medical care for patients at home. 그래서 가정간호사들은 환자들에게 집에서 의료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의료를요. 맥박을 잰다든지 체온을 잰다든지 호흡을 재서 의사나 간호사에게 알려드리겠죠. 자, 첫 번째 직업이 가정간호사였고 두 번째 직업은요. Job title 네트워크 엔지니어입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 자, description 역시 requirements 그리고 outlook 같은 preferred personality trait 네 가지 특징입니다. 자, 네트워크 엔지니어스. 네트워크 엔지니어는요. are responsible for 무엇을 담당하다 책임지다 are responsible
four. 아홉. answer of four. 같은 표현입니다. 무엇을 칭입니다. 그냥 동사로는요, answer for 이래도 되고요. 그러면 be in charge of 이것도 같은 뜻이죠. 무엇을 책임지고 있다. take로 쓰면 take charge of 그러기도 하고요. 왜? 어떻게 갑자기? 충분찮아? 네. 어, 뭐? 아니. 아, 이렇게. 복원해서? 네. 형님,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아, 여기군요. 그래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 아, development, 개발과 and maintenance, 유지, 관리, 보수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관리입니다. of organizations, internal and external, 내적인 또는 외적인 local area networks, 이게 LAN이에요. 그죠? 그 지역의 뭐야? 근거리 전산망, 그걸 네트워크라고 하고요. or wide area, 이게 광대역이라고 하는, 그죠? wide area networks. 광대역, 그지, 전산망, 이러한 것을 이렇게 개발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것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조직들의 내적인 또는 외적인 근거리 전산망이나 광대역 전산망의 개발과 유지관리 보수, 이러한 것을 책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요, must conduct, 반드시 수행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an analysis, 분석. 무엇에 대한 분석? of existing이니까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네트워크의 구조, structures. 그리고 model, 이거 동사예요. 여기 병렬 나왔네. 왜냐? must conduct, must model. 모형을 만들다라는 동사로 쓰였어요, 여기서는. proposed changes, 제안된 변화들을 모형을 만들어야만 하고 and suggest and plan, 이렇게 나왔죠? 다 병렬입니다. 그리고 제안도 하고 계획도 합니다. improvement. 그치? 뭐야? 개선 사항들을. 어, 윤정학은 뭐 손이 이렇게, 랜선이 이렇게 막 복잡해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위를 다 뜯어서 다시 한번 보더니, 아, 이쪽으로 간단하게 바꿀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막 랜선 교체도 해주고.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network engineer must conduct. 여기 한 건가? 지금 improvement까지? 네. 기억할 건 must conduct, must model, and must suggest and must plan.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구나. 그럼 these tasks, 이러한 과업들은 often include, 종종 포함합니다. both A and B, 둘 다 모두를요. 이건 무슨 접속사라 그래요? 등이 접속사인데. 어, 등이 접속사가 포함이 되죠? 네. 그런데 등이 접속사 and 앞에 뭐가 더 붙은 거예요? both가 더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상호 관련 접속사, 상관 접속사라고 해요. 아까 등이 접속사는 6개가 있었고, 상관 접속사, 아, 그건 7개였고, 이게 6개예요. 그래서 등이 접속사랑 보통 같이 어울려요. O와 붙는 N은 또 뭐 있어요? 무슨 A or B? 그렇죠. Either A or B 있었고요. 또 nor이라는 등이 접속사랑 같이 쓰는 게 있죠. 그렇죠. Neither A nor B. 여기는 어차피 다 등이 접속사인데 하나씩이 더 따라가는 거야. 그리고 but라는 등이 접속사랑 같이 쓰이는 애도 있어요. 무슨 A, but B? 그렇죠. not A, but B.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not only, not just, not merely, not solely. 어, 지난해는 이것도 두 번이나 나왔는데 어쨌든 not only로 주로 나타나는 녀석이죠. but also는 보통 많이 생략은 되지만 but also A뿐만 아니라 B도 이거 대신에 뭐 but B하고 as well로 대신 쓰기도 하고요. 뭐 이거 뭐 없어도 된다는 얘기잖아. but also에서 also 빠지면 but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 이걸 뒤집을 때가 이렇게 순서 바뀌죠. 어때요? A뿐만 아니라 B도 그럴 때 이거는 as well as가 되죠. 그랬을 때 똑같이 아까 등이 접속사 병렬한 것처럼 이렇게 A라고 한 자리하고 B라고 한 자리가 문법적으로 동일한 형태를 써야 되는 이런 병렬 구조를 취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애들도. 그래서 거기도 보면 both hardware and software 뭐 요것만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래서 hardware는 이런 기계 장치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거 hardware 뭐 끼고 뭐 눈에 보이는 거. software는 이제 설치하는 프로그램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hardware와 소프트웨어 aspect 측면들을 다 포함합니다.
오브 네트워크 메인터넌스, 그러한 네트워크 관리의 하드웨어적인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컴퓨터만 샀다고 이걸 랜에 연결해주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윈도우즈 운영 프로그램 그런 걸 소프트웨어를 깔아줘야 제대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engineers, 그 기술자들은요, must therefore, 그러므로 반드시 have a good knowledge of both,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죠. 여기 밑에 교원 교실에 있는 그 부문 확인의 1번에요. 네. 프로포스트는 그 과거 문제로 앞에 먼저 모델을 수식. 네네. 이게 모델이 여기에 명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에이, 아니에요. 머스트 모델을.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근데 명사가 모델이 아니에요. 모델 동사예요. 네. 네. 잘못된 구문, 여기 하영복 선생님이 이때 잠깐 실수를 하신 거죠. 구문 설명 잘못되어 있습니다. 잘 지적해줬네. 얘들아, 잘 봐라. 그 모델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머스트에 걸리는 동사야. 머스트 모델. 아. 모델을 수식하는 게 아니라 proposed는 뒤에 있는 changes를 수식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제한된 변화들. 그죠? 그거를 해석과 그래야 맞지 오히려. 네, 그렇게 알아주세요. 앞에 있는 모델은 동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델이라고 하죠. 모델? model. 이렇게 하죠? 저는 슈퍼마들이 되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보통. 됐어? 자, 됐으면은 밑에 이제 requirements 봅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들은요, need a bachelor's degree. 아, 대학 4년 졸업하면 받는 학사 학위입니다. bachelor, 그러면 원래 미혼 남자, 혹은 이렇게 학사가 되는 거예요.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하고요. often, 종종은 in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이나 information science, 정보 과학이나 or, 아니면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경영 정보 체계. 이러한 것에 있어서의 전문 4년제 학사 학위를 필요로 합니다. However, 아까 했던 겁니다. 목법할 때. Many degrees. 그러나 많은 학위들 또한 may serve just as well. 그만큼 충분히 쓰일 수도 있습니다. Provided, providing, suppose, supposing, if, as long as, so long as. 아까 정리해 놓은 거 있죠? 만약에 the worker, 그 일하는 사람이 has basic knowledge, 기본적인 지식만 있다면 뭐에 대한? of computer science, 컴퓨터 과학이나 컴퓨터 엔지니어링, 컴퓨터 공학이나 mathematics, 수학이나 and statistical training, 통계적인 그런 지식 훈련 이러한 것에 대한 기본 지식만 충분히 있다면 그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선생님도 옛날에 네트랙이라고 한국인증원에 보안업체 잘 나가는 직원이 될 뻔 했었죠. 내가 나왔어요. 사기 집단. 그러더니 진짜 없어졌더라고요. 한국인 중간도. 자, 그래서 preferred personality traits 보세요. 아, 선호되어지는 성격의 특징들. 자, attention to detail. 세부적인 것에 집중하고 excellent problem solving abilities.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으며 ability인데 능력. to work with people.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능력. ability to perform more than one project at the same time. 이게 조금 교과서 있니 혹시? 교과서에 뭐라고 나왔니? more than 교과서. one 다음에 project 나왔니? more than one project requirements personal traits preferred personality traits project. 그쵸? 잘못됐어요. 여러분 고치세요. More than one project를 S를 없앱니다. 내신 책 잘못된 거예요. 고쳤니? 윤튜 책 좀 고쳐줘라. 잘못된 거 고쳐놔야 된다. 한 가지 프로젝트 그 이상을 at the same time. 내신 책이 잘못된 거야. At the same time은 한 단어로 사이머 Spontaneously 이렇게 고쳐줄 수 있어야 되겠고요. 동시에 한 방에 advance도 쓸 수 있겠죠. Simultaneously. 머리. Simultaneously. Then you. Simultaneously. 아, Simul이요? Simul은 요거 책 이름이 Simul이에요.
3년간 모의고사 모음시. 우리 집에 행망이네. 다 버려야 되지. 언니 생각봐. 언니 집. 대님, 아마 너희가 최강으로 좋은 성적 얻을 거야. 지금 1년, 2013년 1학년들이 작년 들어갔고, 지금 14년 애들이 올해 들어가고, 너희가 지금 제대로 완전 꽉 채운 시스템에서 가장 멋진 컨텐츠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많이도 했고요. 수능이요? 어, 수능도 그렇고, 지금 그 졸업생들 와서 한다는 소리가 다 그거예요. 아, 선생님, 그래도 이은재에서 영어 공부한 것 때문에 대학 들어가서 뭐 토익 공부, 그거 다 수업 면제도 받고, 그리고 영어 뭐 에세이 뭐 1등 먹고 뭐 해간 상상해요? 여기서는 토익 면제 받아요. 아니 그만큼 토익 시험을 봤는데 그 수업을 안 들어도 될 만한 성적이 충분히 나온다는 얘기죠. 아, 대학 수능 보고 나서 여러분 딱 심심하면 와서 막 그래요. 그때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영어 공부를 한 게 이 정도였어 하고 알게 될 겁니다. 아닐 것 같은데. 어 아닌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때. 대님, 자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프로젝트 그 이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and willingness니까 기꺼운 마음이죠. 기꺼이 하려는 마음. To stay current on changing technologies. 변화하고 있는 이 기술에 뒤지지 않고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기꺼이 하려는 마음. To stay current. Current가 현재의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근데 뒤지지 않으려는 그렇게 하는 것뿐이죠. 자, 그 다음에 아웃룩, 전망입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링은 is among, 뭐뭐 사이에 있다. 세 개 이상 사이에 among을 쓰죠. The fastest growing jobs,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직업들 사이에 있습니다. As the world becomes more and more globalized, 이 세상이 점점 더 세계화되어감에 따라서. 자, 밑에 read and answer 되게 많네요. What areas of education will you need in order to be a network engineer?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cience, 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그죠? 그래서, to be a network engineer, a bachelor's degree in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cience, 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is needed. 이렇게 돼 있네요. 뭐가 날라왔나? 그리고 사실 8과에서는 선생님 볼 때는 맨 마지막 부분하고 뭐 별로 디스크립션에서 나오면 나올까 전부 다 아마 한 지문에다 집어넣고 내지 않더라 그렇게 나올 구석도 많지 않아요? 이거 여기 써야 되는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이 뭐라고 써야 돼요? 아, to be a network engineer 하고 맨 뒤에 있죠 질문에 In order to be a network engineer A bachelor's degree 해서 A bachelor's degree 네, 어디에서의? in 해놓고 이제 거기 아까 쓴 거 쓰면 되겠죠. 어, 그 다음에 is 컴, 그렇지, computer science 줄로 해놓고 is needed. 네. 네. 학위가 하나 필요한데, 이제 학사 학위가 필요합니다. 어느 분야에서 아까 여러분이 쭉 말했던 computer science, information science, o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네. 교과서 뒤에 답 나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문 3 가면은요, personal financial advisor입니다. 개인 재정 고문. 저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조언해주는 분들인데요. 자, 봅시다. personal financial advisor. 자, personal financial advisor. 개인 재정 고문들은요, use their knowledge of finance. 그들의 금융 지식을 사용합니다. 왜? to advise. 요것도 조심하세요. 시험에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친구들은 요거랑 요거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얘는 조언, 충고라는 명사고요. 제가 조언하다, 충고하다, 동사니까 구별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on, 뭐에 대해서 how they should make를 줄인 거죠. how they should make를 how to make로 the most of their money 그들의 돈을 가장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한 조언을 사람들에게 해주기 위해 자신들의 금융 지식을 사용합니다. 그럼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니까 뭐뭐 함으로써. So by looking at 들여다봄으로써 a client 한 고객의 total financial picture 전체적인 금융의 상황을 including 하면 무엇무엇을 포함한 전치사죠. So assets 재산, debt 채무 빚을 말해요. Income 소득 and investment 그리고 투자 along 이드니까 무엇무엇과 함께 his or her 그 고객의 future plans 미래 계획들과 and retirement goals 은퇴 목표들을 함께 자 그리고 또 a personal financial advisor 그렇게 바라봄으로써 개인 재정 고문은 will establish 수립할 것입니다 a financial plan of action 바로 금융 행동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 게 선생님은 시험에 나올 것 같은데요 usually 대개는 A client will meet with his or her personal financial advisor once or twice a year. 한 고객은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그의 개인 재정 고문을 만날 것인데 at which time 요거예요. 공개적으로 여러분 뭐요? 근데 거의 설명이 또 잘못하실 거예요. 밑에 this가 아니라 밑에 설명 뭐로 나오냐면 관계형용사에 and that time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and those나 these 아 at요 자 보세요 맨 마지막 문장이 외우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만나서 위치가 됐는데 얘가 time을 여전히 수식하고 있죠 형용사 형태였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관계 형용사라는 녀석이에요. 관계 형용사는 지금 이 과의 핵심 문법도 될 수 없지만, 그지?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쓰였단 말이야. 그럼 이 부분을 순서를 배열하라 하든지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든 낼 거야. 선생님? At which time? 그 한두 번 만나는 그때에 the plan will be changed according to need예요. 그죠? 그래서, 아, 요구에 따라서 이제 계획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타임즈고요. 네. 복수니까. 그래서 거기 책에 있는 데트라고 나오거든요. 아까 그 One More Project의 S 붙은 것도 잘못했지만 데트가 아니라 도우즈를 쓸 거를 그죠? 복수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바꾸라라고까지는 안 내시겠지만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속해 있는 문장 유서야. 그렇지? 관계 형용사. 데트 말고 도우즈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복수로 바꿔줘야 돼요. 굳이 바꾼다면 at은 뭐예요? and나 at 그때에 그런데 그때 이 접속사는 앞에 주어동사랑 뒤에 주어동사랑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 접속사인 거고 그지?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한두 번이라는 그 만나는 때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줄인 게 and랑 these나 those 합쳐져서 위치가 된 거예요 예님 관계 형용사 자 넘겨보세요 그러면 198페이지 가셔서 requirement 필요 조건은요 a bachelor's degree 나오네요 또 학사학위인데 in finance 뭐야 금융학이나 economics 경제학이나 or business 경영학에 있어서의 학사학위가 is strongly needed 아니네요 is strongly recommended예요 아주 강력하게 권고가 되어집니다 뭐 하도록 To help secure clients 하도록 고객을 보호하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러면 to help 뒤에는 to secure 해도 상관이 없는 자리죠 그리고 strong knowledge of tax 세금이죠 세금에 대한 아주 풍부한 지식과 an investment strategy 아 그러면 투자 전략 세금과 투자 전략에 대한 아주 뛰어난 지식 and 뒤에 또 병렬이죠 앞에는 of tax and investment and of risk management예요 그래서 위기 관리에 대한 풍부한 지식은 is also valued 또한 뭐 된다? 소중히 여겨진다 이런 단어 기억하나요? cherish 소중히 여기다 is also valued is also cherished 금융 이 부분 괜찮습니다 혹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친구들은요 이 금융 전문가 괜찮아요
박수진 선생님이신가? 여러분이 계신데 수진 선생님이 박수진 선생님 세 분이 더 박수영 선생님하고 친하신 그 좀 연세 좀 드신 분 계세요. 그분이 그 주식 전문가세요. 수지쌤이요? 네. 어, 수지쌤 하셨어요. 지금 학원에서 떠나셔서 얼마 전에 작년쯤에 여기 계신 수진 쌤 아니에요. 네? 반쌤이요. 작년에 떠나신다고요? 아니요. 우리 쌤 아니요. 작년에 떠나신 분 한 분 계세요. 그 머리 긴 쌤이요? 2학년 긴지는 아닌 것 같아요. 2학년 때도 이렇게 됐고 2학년 때도 이렇게 됐고 아 복잡해요. 세 분 계세요. 네. 모르죠. 자 밑으로 갑니다. 그래서 preferred personality trait예요. detail oriented 그래서 세부적인 것에 치중하고 a good communicator 의사소통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ability to work under pressure 이거네요. under pressure 압박을 즉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상황에서도 일할 수 있는 능력과 willing to work flexible hours예요. 그죠? 뭔가 탄력적인 근무 시간을 기꺼이 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격. 자 outlook 전망은요. Positions for this profession. 이 전문 직업의 그 자리들은, 위치들은 are expected to grow faster. 더 빠르게 성장할 거로 기대됩니다. Then the average for all jobs. 모든 일자리의 그러한 평균 자리에 비해서 due to, 뭐뭐 때문에 the increased number of retired people. 아, 증가된 더 많은 사람들의 왜요? 은퇴한 사람들의 숫자 때문에 and 그리고 their desire for financial advice 그들의 금융 조언을 듣고자 하는 바로 욕구 이러한 것 때문에 밑에 나오죠 due to, on account of, because of, thanks to, owing to 하나가 빠졌네요 예전에 한번 적어줬는데 on the ground of 이것도 역시 뒤에 원인이 나와서 뭐뭐 때문에 이렇게 쓰이는 because of처럼 그랬더니 What does a personal financial advisor mainly do? 처음 문장에 나왔었죠? A personal financial advisor advise 누구에게? People on how to make the most of their money 이러면 되겠죠? A personal financial advisor advises people on how to make the most of their money 이런 내용이네 how to make the most of their money 그렇죠 혹시 보면 a personal financial advisor advises people on how to make the most of their money 이제 advise 할 때 여기는 S가 없나요? 아니 뭐 동사예요 네, 동사. 충고하신다 그럴 때, 그죠? 이렇게 붙여야 돼요. 이게 상징같이 붙는 거고, 동사는 S, C는 명사. 하나 남았습니다. 수의사, 수의 간호사. 아니, 충분해요. 나도 할 겁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 아, 10분 더 줄 테니까. 아니야, 이거 끝내야 돼. 여기서 타협하면은 못해요. 할 수 있지? 아니에요. 네. 직업명, 수의간호사 좋아요 설명 베테리나리, 테크니션, 스포크, 언더팩트 빨리 한다고 더 빨아지진 않습니다 어쨌든 베테리나리 테크니션 그래서 수의간호사들은 work under veterinarians 수의사분이죠 이건 동물의사 그래서 수의사 아래에서 일을 합니다 analyzing 야 분사구문 병렬이 쫙 쓰여요 뭐 하면서 and they analyze 해놨는데 뭐 굳이 as로 해도 되고요 뭐뭐 하면 되겠죠? analyze 여기서부터 이제 쭉 분사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들이 분석하면서 blood sample, 혈액 변본을 그리고 processing test니까 process였겠죠 원래 동사는 실험을 수행하면서 그리고 speak였겠죠? with animal owners 동물 주인들과 대화 나누고 그리고 complete medical records였겠죠? 의료 기록을 작성을 하면서 and 마지막에 treat겠죠. 근데 그게 다 지금 분사구문으로 바뀌어 있잖아. and treat a variety of diseases and conditions. 그래서 쭉 돼 있던 거를 이렇게 접속사랑 주어 없으면서 다 분사로 바꾸는 거예요. 총 몇 개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나 그렇게 쓰였어요. 혈액 샘플을 분석하고 실험을 수행하고
동물의 주인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의료 기록도 완성하고 그리고 다양한 질병과 상태들을 또한 처리하면서 그렇게 수의사 아래에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럼 리카우머츠는요? Most veterinary technicians, 대부분의 수의 조무사들은, 수의 간호사들은 obtain, 취득하다죠. obtain이 뭐라고요? 획득하다, 취득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는 이 win이라는 녀석이 이기다로 하실 때 뭔가를 얻다, 취득하다 이렇게 쓰일 거예요. 뭔가를 acquired도 습득하다죠. 그래서 뭔가를 얻다, 습득하다. 그래서 two years degree 아니고요. two year degree입니다. 뒤에 명사 수식할 땐 절대 이어에 s 안 붙이죠. 2년짜리 학위니까 아 전문대 학위군요. In animal science programs, 동물과학 프로그램에서 2년간의 공부를 마친 학위를 취득합니다. And then, 또 병렬 나왔죠. Obtain and then pass an examination. 시험에 통과하거나 or go through a period of on-the-job training. 그죠? 아, 현장에서, 그지? 실습 교육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죠. 아까 우리 병렬할 때 했었네. 물어보니까. So, preferred personality traits 볼까요? 선호되는 성격, 특징. So, caring. 아, 배려심 있고, animal friendly. 동물에게 다정하고, reliable. 믿을만하고, strong. 힘이 세고, 그죠? 큰 동물들도 막, 호랑이, 사자 이런 애들도 동물병원에 와요. 그리고 careful, 주의 깊고 신중하고 patient, 인내심 있고 제일 힘드네요. 여기가 hardworking, 분별해야 되고. 자, 넘겨보니까요. 전망은요. Look, this profession, 이 직업은 has one of the 복수명사. 그래서 one of the strongest outlooks, 가장 뭐요? 강력한 전망들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Because, 왜냐면 so many people have pets.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가지고 있고 and there are a lot of tests. 수많은 실험도 있습니다. 어떤 실험? That are performed, which are performed on these pets. 이러한 애완동물에게 행해지는 수많은 실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실험실에서 일하는 수의 간호사들도 있다는 얘기죠. So in addition to the careers, 그래서 직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어떤 직업들? That are introduced above, 위에 소개되어져 있는 직업들뿐만 아니라 There are many jobs, 많은 직업들이 있어요. People find rewarding. 그러면 people find 뒤에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원래 that 있어야 되는데 생략된 거겠죠. rewarding은 보람 있는 사람들이 보람 있다고 생각하는 많은 직업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jobs, careers 뭐로 나왔어? jobs로 나왔네요. 네. 자, 그래서 the best way to choose your career 이제 여러분 직업 선택으로 합니다. 여러분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though 한마디에 놓으니까 however죠. 그러나 여러분의 직업을 고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그럼 이 도우는 강조인가요? 역적은 아니죠? 강조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직업을 고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is입니다. To find out 이래도 되지만 finding out 이래도 되겠죠. 주격 부호자리. 그래서 알아내는 것입니다. For yourself.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 스스로. 얘는 자, 그래서 don't rely on someone.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어떤 누군가? Who is telling you that? 아, 여기도 마지막 부분 여기가 문장 구조 좋더라고요. 시험에 나올. 그래서 someone이 선행사일 거고 누군가는 누군가인데 Who is telling you?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겠죠. 그러면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 telling이 사형식 동사죠. Who is telling까지. 네, 너에게. 여기 대절에 이 대트는 아, 생각을 해도 되는 직접 목적어절 접속사예요. 그렇지? 근데 병렬 구조의 극치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this is a good opportunity. 이것이 좋은 기회라는 것이, 그렇지? 이것이 좋은 기회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마세요. 그리고 and가 있잖아요. 이때의 대트는요 생략하면 안 돼요. 똑같이 여기에 걸리는 목적어절 접속사입니다.
이게 없으면 앞에 있는 don't rely on 주어 동사랑 굳이 맞짱 뜨고 있는 거로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서. 그리고 the courier seems to fit you. 모두 또 오른쪽이 잘못됐었나? 아, 그건 잘 된 것 같아요. It? 우측에 보면 it seems that the courier fits you 이렇게 나오죠? 잘 바꾸는 겁니다. The courier fits you. 원래 이랬던 문장이 여기 들어갔었는데 주어 동사가 보시다시피 두 개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공문이라서 얘를 앞으로 이렇게 빼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the courier seems 해놓고 to 부정사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to fit you. 이랬니? 그러니까 아 이건 좋은 기회야 하고 너에게 말하고 그리고 그 직업은 너에게 적합해 보여. 그지? 라고 말해주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말하는 거예요. 알겠니? 왜? 네가 직접 고르라는 얘기인 것이. 선생님? 자, 그래서 if possible 이때는 생략됐죠. if it is possible 해서 it is 생략된 정도고요. 가능하다면 go follow someone around. 아, 누군가를 한번 뒤따라가 보세요. for a work day. 아, 근무하는 날 동안. to find out. 알아내기 위해서. 자, 이거 100% 시험입니다. 내가 볼 때. 자, 간접 의문문 3개가 나와요. What he or she really does. 그 사람이 무엇을 정말로 하는지. 그리고 What the job tests are like. 이 두 개를 특히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이번 수능 문법과 비슷한 자리입니다. 4번 선택지. What the job tasks are like. 아, 그러니 4번의 소문에들은 어쩌면 좋을까. 그러니까 what like가 있어요. 그죠? 이거 하나로 줄이면 어떻게 돼요? How로 하겠죠. 그러니까 그 직업의 업무들은 어떠한지 이렇게 보어로 써야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의문대 명사로 써도 되지만 그 애초에 그냥 서술적 형용사인 how로 써도 되니까. 그러면 세 번째 나온 건 또 재밌잖아. 그렇게 따지면 how the environment seems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 선생님이 시험에 분명히 낼 것 같은 느낌이에요. 환경이 어때 보이는지 여긴 또 이렇게 썼지. 그럼 이거를 거꾸로 바꾸면 what the environment seems like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네 분명 선생님이 살짝만 변형해도 알아볼 줄 알아야 되겠어요. 선생님 그리고 근무 환경은 어때 보이는지 요 세 가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되고 싶은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한 문장 남았어요. So, this will help you decide.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결정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What career works for you? 어떠한 일이 여러분에게 딱 적합한지를, 그죠? 결정하도록 도와줄 겁니다. 아, 집에 가야 되니? 차 타? 차 타야 돼서? 아, 어머니가 와서 기다리세요? 네, 할 수 없네요. 밑에 거는 뭐 예시다만 있는 거니까. 그럼 요거 요약하는 거랑 이제 다음 시간에 올림포스를 두 방씩 할까 해요, 최소한. 더 할 수 있다면 더 할 거고. 오케이. 어? 백사원. 그거.